오늘부터 여섯 번에 걸쳐서 다니엘서 6장까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가할 텐데, 이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아마 송두리째 바뀌는, 너무나도 중요한, 앞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갈 건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건지 알려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가장 바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가르쳐주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뭐 항상 정신 차리고 잘 들어야 되겠지만, 오늘 이 다니엘서 강의만은 여러분이 한 말씀도 놓쳐서는 안 돼요. 이 다니엘서 끝날 때쯤 되면 여러분의 삶이, 삶의 방향이 또 송두리째 바뀌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일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될 말씀이에요. 적을 수 있는 사람은 중요한 말씀들을 잘 적어놨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길 바라요. 다니엘서를 하기 전에 잠깐 이 다니엘서가 기록된 그 역사적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이야기를 해주려고 그래요.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눠져 있어요. 성경이 이제 전체적으로 한 가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이 6개월 있는 동안 내가 신구약 전체를 가르치는 시간이 있어요. 너무너무 귀한 시간인데, 오늘 미리 좀 맛보기로 잠깐 이 역사적 배경을 좀 알려주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주고,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면서 기뻐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면서, 그럼 부모가 왜 자식을 낳겠어? 부려먹으려고? 설거지 시키려고? 그런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는 사랑을 주는, 내 사랑의 대상자로 마음껏 사랑해주기 위해서 사랑해주고 기뻐하고 그러기 위해서 자녀를 낳는단 말이야.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고, 또 자식은 그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효도로서 그 사랑에 응답해야 돼. 이게 정상적인 관계란 말이지. 부모의 사랑에 응답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 불효막심한 놈들. 그러면서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자식은 부모에게 공경하고 그 사랑에 응답하고, 이 관계 속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느낀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바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인간은 뭐냐? 그 큰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사랑에 응답해야 되는데, 이 인간이 약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악으로 갑니다. 성경의 역사가 뭐냐? 이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 아픈 게 있어요. 뭐냐면 구약에 끊임없이 들려주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인간의 끝없는 배신이에요.
구약성경 그거 하나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어?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으신가? 끝없이 배반하고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에 고통을 주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는 그 내용이 구약이란 말이야. 근데 결국은 뭐냐?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배반하다 멸망하는 게 구약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이 구약이란 말이야. 그리고 결국은 신약으로 넘어가서 도저히 소망 없는 이 인간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받아주시는 그 사랑의 역사감으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를 그걸 깨닫게 돼요. 오늘 이 다니엘서는 바로 이 구약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과정을 그려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끝없이 사랑하세요.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사사정치를 반대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악을 써서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셨어. 그래서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데요. 어쨌든 이 이스라엘은 처음에 이제 통일국가로 시작했다가 누구 때 갈라지냐면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 때 남과 북으로 갈라져요. 그래서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이렇게 갈라지고 이 북쪽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이 북쪽 이스라엘은 누가 세웠냐면 바로 솔로몬 왕 때에 그 모든 성전 이런 왕궁 건설을 총 책임 맡았던 건축 책임자였던 신복이었던 여로보암에 의해서 여로보암이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강압 정치를 할 때에 들고 일어나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 열 지파를 데리고 베냐민과 유다 지파를 뺀 나머지 열 지파를 데리고 반역을 해서 북쪽에 세운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했지만 정통성이 없는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는 그런 국가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을 행하는지 몰라. 거짓 산당을 만들고 거짓 선지자를 세워서 우상을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하고 말이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다가 이 북쪽 이스라엘은 BC 721년에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버려요. 완전히 뿌리도 없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이 북쪽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드냐면 혼합 정책을 써버려요. 자기들이 포로 잡아온 다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북쪽 이스라엘에 집어넣어가지고 혼혈화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유대인의 정통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 북쪽 이스라엘은 예수님 시대에 무슨 나라가 됐냐면 나라는 아니지만 뭐가 됐냐면 바로 사마리아가 돼. 사마리아. 갈릴리가 있고 사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유대 땅이 있는데 이 사마리아 땅이 됐어. 그래서 유대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시대에도 사마리아인을 상종을 안 했단 말이야. 사마리아를 지나가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왜 개처럼 취급했어. 이게 완전히 혼합된 더러운 민족이다 이래가지고 개처럼 취급. 그렇게 비참하게 북쪽 이스라엘은 끝났고 남쪽 유다도 역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요.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이 민족이 어떤 악을 행하냐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을 행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쪽 유다도 멸망을 시키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경고를 주셨는데 북쪽 남쪽 유다도 결국 하나님을 배반해요. 그런데 이 남쪽 유다는 완전히 뿌리째 없어지진 않고 그래도 뿌리가 남아있도록 놔두신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다윗왕에게 약속하셨어. 내 위가 견고할 것이다. 내 왕조는 결단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기 때문에 남쪽 유다는 그렇게 악을 행해도 완전히 멸망을 시키시지 않아. 그 대신 남쪽 유다를 멸망시켜서 포로 잡혀가게 하시는 포로잡혀. 누구에게 멸망을 하느냐? 남쪽 유다는 누구에게 멸망을 하냐면 바벨론에게 멸망을 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몇 번 동안 쳐들어오냐면 세 번에 걸쳐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끌고 바벨론에 데려가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무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요. 포로 생활하고 하나님께서 포로 잡혀갈 때에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뒤에 너희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70년 뒤에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이런 역사가 이제 구약의 역사인데 오늘 이 다니엘서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남쪽 유다가 악을 행하다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 세 번에 걸쳐서 포로 잡혀갔는데 BC 605년에 제일 먼저 1차 포로 때 누가 잡혀갔냐면 바로 유다의 요야김. 요야김 왕이 포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 잡혀가고 그리고 2차 때는 BC 597년에 유다의 요야김과 요야김과 이 만 명의 포로가 잡혀가. 그때 누가 잡혀갔냐면 선지자 에스겔이 또 잡혀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BC 587년에 완전히 다 멸망해버려요. 다 포로 잡혀가는데 이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도성과 성전과 모든 걸 다 파괴시켜버려요. 파괴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남쪽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보다 약 130년 정도 더 존재하다가 멸망해요. 그리고 지금 바벨론에 다 포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포로 잡혀간 다니엘이 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그의 신앙을 통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이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에게 다가오는 사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지켰던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지키는 우리 삶의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리고 바로 이 길이 우리가 일생 동안 지켜야 될 바로 믿음의 길이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믿음의 방법과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지키는 그 믿음의 길이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이 비교하란 말이야. 비교해서 내가 잘못 알고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야. 너무나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부터 이제 오늘은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봐. 오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뜻을 정했다. 도대체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뜻을 정하고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도대체 어떤 뜻을 가지고 사느냐? 이제 이걸 우리가 뒤돌아봐야죠. 자, 이제부터 중요한 거. 이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시다?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환경을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내 인생의 길을 움직여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걸 망각하고는 그 어떤 믿음의 삶도 살 수 없단 말이야.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조금 키 좀 커 보이려고 이거 말이지 슬래퍼를 신었더니 자빠지려고 그러네. 벗고 본연의 모습으로 들어가요. 되게 불편하네. 자, 이제부터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가는지 이제 그걸 본단 말이야.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 잡혀갔어요.
포로 잡혀갔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비참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포로란 말이야. 여러분 포로보다 더 비참한 게 어디 있겠어? 아무 자기 의지도 없고 뜻도 없고 포로로 잡혀가서 유일한 소원이 뭐겠어? 밥 세 끼 안 굶는 거야. 밥이나 제대로 얻어먹으면 그보다 더 큰 소망이 없어. 얼마나 처절한지 몰라. 그런데 그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그 포로들 중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정치를 썼냐면 교육 정치를 썼어요. 내가 이제 구약을 공부할 때에 이 구약의 이 메소포타미아를 지배했던 이 5대 왕국에 대해서 각 왕국마다 왕이 통치 철학이 있어. 저기 눈 감고 있는 눈 좀 떠. 똑바로. 잘 들어. 너무 귀한 말씀을 잘 들어. 이 특별히 느부갓네살은 어떤 정책을 썼냐면 교육 정책을 썼어요. 교육 정책. 그 이 자기들이 잡아온 식민지 국가의 사람들을 인재를 뽑아가지고 등용 교육을 시켰어요. 완전 자기 민족화 시켜서 자기의 백성으로 만들었어요. 어느 나라든지 우리나라도 그랬잖아. 너희들 일제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일제가 어떻게 통치했냐면 일본이 직접 통치하는 것보다 간접 통치를 했던 우리 한국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매국노 이완용이라든지 뭐 이런 한국의 이런 지식인들을 뽑아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우리 민족을 압제하게 하는 이런 정치를 썼어. 이 느부갓네살도 너무너무 큰 제국을 건설하다 보니까 그 식민지 국가들을 다 다스릴 수 없으니까 그 나라의 인재를 뽑아가지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충성하도록 만들어서 그 나라를 지리하고 또 자기 밑에서 복종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여기 성경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허미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여 지식이 구비하고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 이 갈대아는 바로 바벨론을 이야기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설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 어떠라. 이 포로 잡혀간 사람들은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에게 발탁이 됐어. 얼마나 큰 은혜야. 근데 왕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으면 자기가 먹는 진미를 다 준 거야. 자기가 먹는 그 맛있는 음식으로 매일매일 똑같이 먹도록 해줬단 말이야. 그리고 3년 동안 왕궁에서 왕이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 명령에 잘 순종하면 뭐가 보장돼 있나? 미래가 보장된 거야. 바벨론의 귀족이 되는 거야. 귀족. 너희들 축복이야 축복 아니야? 어? 왜 대답이 없어? 축복이 아니야? 이런 축복이 어딨어? 아니 포로 잡혀가가지고 밥 세 끼만 해결해도 소원이구만. 왕궁에 가서 왕에게 발탁돼서 미래가 보장이 돼. 얼마나 큰 축복.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겠어 너. 그리고 모든 포로 잡혀온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 얼마나 간절. 하나님 저도 저 친구들처럼 발탁돼서 왕궁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어쩌면 부모들도 그렇게 기도할지 몰라. 하나님 우리 자식도 저기 좀 발탁돼가지고 왕궁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겠어. 응? 오늘 지금 다 그렇게 기도하잖아, 너. 오늘 부모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 너? 하나님,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서 회사 들어가게 해주시고. 다 부모들 바람이 그거 아니야? 너희들 바람도 마찬가지 아니야, 지금? 하나님,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너희들 이제 졸업할 때 되면 막 가슴이 타잖아. 똥줄이 타잖아. 이 백수가 얼마나 많아, 지금? 하나님. 인류 기업 들어가게 해주세요. 얼마나 모두가 바라는 그 자리에 누가 가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올라갔어. 얼마나 감격스러워. 자, 이제는 누구에게 잘 보이면 돼? 누구에게 잘 보여야 기적으로 출세하겠어? 왕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너희들 지금 너희들 삶의 비결을 하란 말이야. 너희가 직장에 딱 들어가서는 누구에게 잘 보여야 돼? 사장한테 잘 보여, 상사에게 잘 보여가지고 빨리 진급해가지고 말이지. 그러니까 뭐 직장 하면 이제 막 그냥 다 자아가 없어져 버려요. 막 그냥 시키는 대로 막 그냥 과장이 시키네, 부장이 시키네, 막 자다가도 나오라면 나가고 말이지. 이제 가면 그런단 말이야. 사장 절절절절 따라다니고 사장 죽으라면 죽는 흉내 내고 출세하려고 다 그러잖아. 사장 눈밖에 안 날라고. 자, 그런데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무엇이 다른지 잘 보란 말이야.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제 왕의 말만 잘 듣고 3년만 잘 교육받으면 대바벨론 제국의 귀족이 돼. 미래가 보장돼.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 왕이 그들에게 자기가 먹는 진미와 포도주를 다 줘서 먹게 하는데, 오늘 충격적인 말씀이야. 다니엘이 9절인가? 8절 한번 해봐. 자, 8절 말씀 한번 띄워봐. 다 같이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자.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한다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강간당을. 이 충격적인 거야. 다니엘이 무엇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너희들 잘 들어. 여러분 지금 뜻을 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지금 엉뚱한 대로 가는 거야. 뜻을 정했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뜻을 정하는지 알아? 어떻게든 내가 여기서 잘 보여가지고, 왕에 잘 보여가지고 성공하고 말겠다.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말겠다. 이게 뜻을 정하는 거야. 요새 아이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뜻을 이루어주세요. 저는 저 친구보다 더 뛰어나게 공부해서 더 인정받고 더 높은 자리 가게 해주세요.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해서, 무슨 뜻을 정했냐? 왕이 주는 진미를 안 먹기로 뜻을 정했단 말이야. 왕이 주는 진미를 안 먹기로 뜻을 정했다. 자, 왜 왕이 주는 그 맛있는 음식을 안 먹어? 얼마나 맛있어? 왜 안 먹냐? 다니엘과 제 친구는 이걸 알아요. 그 당시에 바벨론 왕은 자기가 먹는 음식을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항상 먼저 제사를 드리고 먹는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제사에 없어 우상의 제물. 우리 민족이 일평생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야 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우리가 되는. 자,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우리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다가 이렇게 포로 잡혀 비참하게 되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잡혀간 나이가 몇 살? 17살이야. 17소년이야. 그 어린 소년들이지만 그들 마음에 우리 선조들이,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으나 우리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만이라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한다는 것은 음식의 문제가 아니야. 응? 음식을 먹고 안 먹고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 생명의 문제야. 어디 왕의 명령을 거역해 포로 잡힌 놈이요? 그냥 단칼에 날아갈 거 아니야. 응? 응? 다니엘과 세 친구는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다가 죽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야 되겠다. 끝까지 바벨론 나라의 귀족이 뭐냐? 그게 뭘 대수로우냐? 세상의 출세 그까짓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서 내가 세상에 출세하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냐? 그들에게는 분명한 가치관이 있었단 말이야. 우리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다가 죽겠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보통 믿음이야.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어? 여기 그런 믿음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 사장이 시키면 그냥 주일날 나오라면 그냥 쫄쫄쫄쫄 따라가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내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기적을 역사하시는 거야. 너희들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여 저도 다니엘처럼 위대하게 살게 해주세요. 저도 요셉처럼 위대하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는 하면서도 그들의 삶을 전혀 닮아가지 않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그 어떤 것도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자기 생명까지도 죽겠다 이거야. 내가 왕의 진미를 거장하면 내 생명을 바치겠다는 이 소리거든.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겠어 안 되겠어? 감동되겠어 안 되겠어? 얼마나 감동되겠어? 자 이제부터 중요한 역사가 나오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자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많은 사람들이 사람 두려워해. 야, 저 사장이 나 자르면 어떡하나. 내가 사람들 눈밖에 나면 어떡하나. 여러분 이 세상에 중요한 건 하나도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느냐 하나님 눈밖에 나냐 그게 중요한 거지. 어느 것도 중요한 게 없단 말이야.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 왜? 사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 그리고 환경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야.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너희들 잘 들어야 돼. 앞으로 살면서 절대 환경 바라보지 말고 절대 사람 바라보지 마라. 그 하나도 중요한 게 다 러빗이야. 누가 죽이려고 해도 눈도 깜짝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 그래서 시편 3편인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귀샤대기를 때리시. 성경에 이제 뺨이라고 됐는데 이게 귀샤대기란 말이야. 원수의 귀샤대기를 때리시고 이 원수의 뭘 뽑아버린다? 이빨을 다 뽑아버려. 그건 정말 이빨 다 빠져서 쭈글거려봐. 귀샤대기를 때린단 말이야.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할지라도 천만이 얼마만지 알아? 뉴질랜드 인구 다 해봐야 450만이야. 얘들 두 배 하고도 모자라가지고 호주에 가서 또 데려와야 돼. 그들이 전부 다 나를 대적해서 나를 죽이려고 악을 써도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께서 이 천만 귀신아대기를 다 때려가 이빨을 다 보라고 지렛끼리 그냥 너 생각을 해봐.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이야. 그 누구에게 맞춰야 되느냐? 항상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움직이셔. 다 움직이시는 환경. 내가 그랬잖아. 이 모든 역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 너무나 중요한 진리야. 너희들 이것만 알면 너 이 세상에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모든 환경이 다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알아? 응? 이 환경은 누구를 위해서 움직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환경이 움직이는 거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다 움직여주시는 환경.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뭐냐?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법은 환경을 쫓아간다.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나? 어떻게 해야지 내가 환경에 필요한 사람이 되나? 환경에 필요한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 환경에 필요한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것 보고 뭐 하나 바뀌었다면 막 거기에 빨리 쫓아가려고 막 발버둥 치고 난리친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해. 뭐 바뀌면 거기 맞춰야 되고 얼마나 피곤하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사람의 가는 길을 위해서 환경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람을 높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환경이 움직여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움직이셔.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된 거예요. 자, 나는 일평생 그걸 체험하고 있어. 그래서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나 사람 우습게 보는 사람이야. 기위들 우습게 봐요 내가. 그리고 환경도 우스워. 남이 다 죽는다고 난리치고 막 하나도 죽지 않아. 당장 멸망할 것 같은 환경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걸 복되게 바꾸시더라 이 소리야. 나는 간증할게 여러분한테 너무너무너무 많아. 내가 앞으로 뭐 계속 하겠지만 오늘 하나만 이야기하고 우리 학교가 처음에 하나님 학교를 주셔가지고 얼마나 기쁘냐. 남의 학교 밑에서 내가 종처럼 말이지 거기서 눈치 봐가면서 외국 애들에게 복음 좀 전해보려고 막 무시당하면서 이러고 외국 애들 복음 전하는 걸 시작했는데 하나님께 그걸 기뻐 보시고 말이지 우리 학교를 줘버려 빌딩하고 학교를 그냥 통째로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신이 나. 그러니까 오자마자 무조건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된다 해가지고 생명을 다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성경책 나눠주고 복음 전하고 막 난리를 치는데 거기 있던 선생들이 말이지 믿지 않는 선생들이 뭐 믿는 선생이고 뭐 믿는 사람도 별로 없었지만 그때는 우리를 갖다가 협박을 얼마나 한지 몰라. 너 이런 학교에서 이런 짓거리 하면 너 당장 너 감방에 간다 갖고 말이지 너 학교에서 특정 종교를 강요하면 너 당장 학교 클로징 된다고 얼마나 나를 협박했는지 몰라. 떼거리로 찾아와가지고 난 눈도 깜짝 안 했어. 그냥 더 열심히 전했어. 더 열심히. 그랬더니 이놈들이 말이지 사진을 찍었어. 심지어 내 방에 목사라는 파스타라는 팻말까지 사진 찍고 모든 성경책 사진 다 찍어가지고 이 나라 NJQ에다 투서를 냈어요. 응? 이 나라는 그게 인권 문제라 말이지. 특정 종교를 강요하면 인권 문제라 그래요. 뭐 내가 이 나라 법을 모르니까 막 사실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야. 자칫하면 코트에 끌려간다 하고 뭐 벌금 맞는다 하고 학교 클로징 하다가 얼마나 두려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는 거 이것만 하겠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으냐. NJQ에서 감사가 왔어요. 감사가 와가지고 우리 학교를 이틀 동안 감사를 했어. 학생들 다 보고 선생들 인터뷰하고 막 다 학교 이제 문 닫게 된 거 아니야.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알아? 감사가 이틀 동안 감사한 뒤에 나한테 와서 그래요. 내가 이렇게 좋은 학교를 처음 봤다 그러면서 너희들 매년 감사받던 거 내가 요번에 들어가면 2년에 한 번 받게 해주겠다. 2년에 받게 한 번 해주겠다. 이러고 가더라 말이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움직이시고 환경을 움직이시고 내가 경험한 이 많은 사건들을 여러분 이제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 같은 사건들을 우리가 겪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듣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누구도 두려워할 거고 어느 환경도 두려워할 거고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환경을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다 움직여서 나를 복되게 하려 나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다 움직여. 자 여기 다니엘 새 친구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놨어. 왕의 진미를 거절했어. 그랬는데 어떤 역사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사랑과 환경을 움직이시는데 한번 보자. 기적 같은 일이나 성경의 얘기 말씀 보면 자 우리 8절부터 다시 한번 8절부터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 구하니 단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잘 들어. 다니엘이 뜻을 정해가지고 이 환관장에, 환관장은 뭐냐면 그 왕궁을 총관리하는 책임자야. 내무장관 같은 그런 사람. 우리는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못하니까 물과 채소만 좀 주세요. 응? 어? 그랬더니 이 환관장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0절에 보면 10절부터 한번 읽어보자.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어떻게 된다? 내가 만약에 왕이 정해준 음식을 너희들에게 안 먹이면 내 모가지가 이렇게 된다 이 소리야. 어? 내 모가지가 이렇게 돼. 어? 야, 너희 한번 생각해봐. 그 환관장이 무엇 때문에 포로 잡혀온 이 하찮은 존재들을 위해서 자기 목을 걸고 그 일을 하겠어 너. 응?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 구절 어? 한번 떼어봐. 구절 말씀. 자 구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봐.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누가? 누가? 하나님이. 어? 환관장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야 너. 어? 하나님이 너희들 첫날 왔을 때 바로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어? 요셉을 갖다 국무총리로 동원시키시는 거, 등용시키는 거. 오늘 또 여기 아무 상관,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이 환관장을 이 다니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이 환관장을 누구를 돕기 위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신단 말이야. 움직이셔. 움직여가지고 어떻게 되냐? 아니 아까 그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누구냐?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게 하셨다 이 소리야. 네 모가지 날아가더라도 얘들 도와줘라. 어? 얘들이 물과 채소만 먹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줘. 근데 해주면서 환관장이 해주면서도 덜덜덜덜 떠는 거야. 아, 우리 주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시킨 이 진미를 내가 너희들에게 안 주게 되면 내가 모가지가 위태하다 그러면서 주는 거야. 어? 너희들 잘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정말 희한한 일이 많이 일어나.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위해서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도와주려고 말이지. 어? 내가 이제 시간이 나면 내가 군대에서 있었던 기적 같은 정말 놀라운 일들 그때그때마다 죽게 될 때마다 나타나서 이 사람이 나를 도와 이 사람 자기 생명을 도와주는 이런 일들을 내가 3년 동안 겪었는데 어디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신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어.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야.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다. 환관장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셔가지고 너희들이 이제 직장생활 할 때 한번 해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상사가 사장이 뭐 야
오늘 엄청 내일 모레 감사했으니까 전부 다 주일날 다 나와서 준비해. 부장이고 뭐고 뭐 전무고 다 나와가지고 막 밤새가면서 일하는데 저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됩니다. 안 나가봐. 너 어떻게 되겠어? 넌 모가지 날라갔지. 내가 한전에 10년 있었는데 한전 본사에 10년 근무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능력도 없고 볼품이었는데 내가 한전에서 제일 엘리트 부서에 들어갔어. 그게 뭐냐면 원자력 발전소 계약하는 거야. 외자처럼. 이건 뭐 영어로 다 영어로 업무를 하는데요. 원자력 발전을 계약하는데요. 이 타스크 포스 팀으로 10명을 뽑았는데 그게 내가 뽑혔어요. 왜 나 같은 걸 뽑았는지 나도 이해를 못하겠어. 그런데 거기는 이제 완전 철저하게 보안이야. 이 방에 팻말도 없어요. 거기가 뭐 하는 데인지 아무도 몰라. 극비리에 무슨 작업을 하냐면 원자력 발전소 전 세계의 불란스라든지 캐나다든지 미국이라든지 이 회사들에서 오파를 받아. 해가지고 이제 그걸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거야. 어느 날까지 딱 보고해서 대통령이 최종 사인을 해주면 계약을 맺는 건데 이제 나는 그때 무엇을 맡았냐면 차관을 맡았어요. 돈을 빌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하면 오늘을 위해서 다 훈련을 시키신 건데 근데 그때 거의 6개월 동안 우리가 집에 못 갔어. 부장부터 해가지고 뭐 그 대통령 보고 날짜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전부 다 막 책상 위에서 자고 말이지. 어쩌다가 밤 12시에 한번 퇴근하면 밤에 집에를 못 가는데 12시에 퇴근한 날은 막 너무 기쁜 거야. 어떻게 오늘 이렇게 빨리 집에 가나.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토요일이고 주일이고 밤을 새서 다 일하는데 주일날 내가 제일 말단이니까 당연히 나와서 컴퓨터도 치고 해야지. 내가 안 나갔단 말이야. 난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 이 과장하고 막 미쳤다고. 부장님이 나와서 일하는데 어디 사원이 안 나오냐고. 난 눈도 깜빡하지 않았어. 한 번도 주일날 안 나갔어.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나가서 아무리 급하다고 그래도 안 나가버려. 주일날 자르려면 자르라. 자를 수가 없잖아. 하나님 자르시는 거지 뭐 자기들이 어떻게 자르겠어. 그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볼 때 이거 완전히 이거 뭐 또라이도 그런 또라이가 없지. 세상이 이런 인간이 어딨나. 그 히브리스에 보면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그랬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저 또라이 저런 게 어딨어. 누가 감히 부장이 나오는데도 안 나가고 말이지. 그런데 내가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나름대로 살아왔는데 한전 10년 생활 동안 뒤돌아보면 나만큼 한전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난 한전의 직원으로서 내가 세계를 다 다녔어. 한전 직원으로 세계를 간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란 말이야. 사람의 마음대로 움직여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 움직이시고 환경을 움직여 주시는데 자 오늘 말씀을 계속 띄워봐. 그 다음 말씀. 자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두렵지.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넘어가서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 이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자 넘어가서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냐야 미사엘과 아사라를 감독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넘어가서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자 여기서 하도 이 환관장이 두려워하니까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 그렇게 두려우면 10일 동안 우리에게 물과 채소만 주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너희들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고기 먹고 진미 먹고
있는 애들이 얼굴이 번들이 하겠어? 물하고 채소 먹은 애들 번들이 하겠어? 어? 당연히 고기 먹어야 번질이 할 거 아니야. 어? 열흘 동안 테스트하면 세상적 학문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어? 다니엘하고 세 친구는 희죽으리 해가지고 어? 누리끼리 해가지고 다 죽어가겠지. 어? 자, 근데 10일 동안 테스트한 결과가 뭐냐 한번 봐봐. 열흘 동안 시험을 했더니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유태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할렐루야. 어? 하나님 안에서는 세상 지식이 통하지 않아. 어? 어? 채소와 물을 먹은 이 아이들이 훨씬 더 얼굴에 빛이 나고 윤택하고 아름답다 말이지. 자, 이거 누가 하신 거야? 어?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어? 세상의 지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상식과 지식을 초월해서 항상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야. 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야. 자, 더 중요한 거 넘어가서 보면, 자, 시작.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리라. 넘어가서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넘어가서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참으로 당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에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며 봄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와 박수와 술객보다 열 배나 나은 줄 아니. 할렐루야. 자,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원래 다니엘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또 하나 뭐야? 아스라지. 근데 이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이제 그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바꿔준 건데, 그 나라에서.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 내 소년이 채소와 물만을 먹어서 몇 년 동안? 몇 년? 몇 년 동안 먹었어? 어? 훈련 기간이 몇 년이야? 어? 3년이잖아. 어? 3년 동안 왕이 주는 진미를 거절하고 물과 채소를 먹었다는 거. 어? 너희들 상상할 수 있겠어? 너? 어? 너희 장화관에 일주일만 고기 안 주면 너희 다 대문화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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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어진 뒤집어져. 어? 어? 간사들 맞아 죽어. 내가 볼 때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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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난리 난다고. 너 폭동 일어나. 어? 응? 너희 생각을 해봐라. 어?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3년을 물과 채소로 자신을 경건하게 지켰다는 거야. 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 안 하실 수가 있겠냐고. 어?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청명을 주셨다. 할렐루야. 네. 지혜와 청명이 누구에게서 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어, 너희들이 무슨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뭐 그냥 애써서 영어도 잘하고 말이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같은 방법으로 살면 안 되노. 지혜와 청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야. 어? 언어도 그래요. 니네들이 암만 영어 한다고 영어 넣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영어를 잘하게 탤런트를 주셔야 돼. 영어 공부 제대로 안 해도 영어 다 유창하게 잘해요. 나 이 나라에 와가지고 영어 공부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내 영어 학원 다니지만 한 번도 클래스에 들어간 적이 없어. 그래도 여기서 이걸 이끌어가는데 내가 하나도 어려움 없어. 내 할 말 다 하고. 내 발음이 이게 보통 발음이냐. 넌 처음에 한마디도 못 알아듣어. 어느 누구도. 내가 제일 못 알아듣는 게 뭐냐. 내가 구대포트 눈 이러면 아무도 못 알아듣어. 구대포트 눈 이러면 바든 이래. 아, 인사해놓고 이게 얼마나 민망하냐. 내가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야. 구대포트 눈 하면 바든 이래.
그래서 내가 이제 아무 때나 굿모닝 해버려요. 그냥. 그거는 또 알아듣더라고. 그런데 내 발음이 안 바뀌니까 누가 바뀌냐면 듣는 귀들이 바뀌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야. 다 알아도 내 말 못 알아듣는 우리 직원 한 명도 없어. 나는 우리 직원만 알아듣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네. 내가 지금 그래도 호주에 가서 또 많은 교회에서 내가 영어로 다 집회하고 이 나라 신학대학에서 매년 나를 초대해요. 신입생만 오면 2시간 아이들에게 강의해달라고. 내 원고도 없이 그냥 가서 내가 2시간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영어로. 다 알아들어.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은혜 받고 감동하는지 몰라. 내 발음이 안 바뀌니까 걔들 귀가 바뀌더라 이 소리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너희들이 여기 와서 프라이오리티를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대로 살다 보면 어떤 기적이 나냐? 지혜와 총명을 주셔. 누구보다 그 나라의 박수와 슬개보다 그 나라의 최고의 지식인들보다도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세상은 세상의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야. 세상의 지식이라는 것은 진짜 러비시야. 지금 최고의 지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한 몇 년 지난 거야. 러비시야. 아무 짝에도 설마. 내가 요새 와서 충격적인 걸 너무 많이 들어. 특히 의학적인 지식. 너희 그래서 저기 뭐야 그 생로병산지 그런 거 보면 빨리 죽어. 절대로 그런 거 보지 말란 말이야. 그거 쫓아가다가 다 죽어. 그냥 주신 대로 감사하고 잘 퍼먹어. 하나님 뜻대로 살면 건강도 하나님 주시는 거야. 자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 이야기할까? 불과 한 1, 20년 전에 어떤 발표가 있었냐면 이 계란의 노란자가 의학적으로 옐로우 포이전이야. 옐로우 포이전. 노란 독이다 말이야. 우리 인체를 가장 파괴시키는 독이어서 그게 뭐냐면 콜레스테롤 덩어리다. 이거 먹으면 계란 노란자 먹으면 콜레스테롤로 죽는다 그래. 내가 그 소리 듣고 계란 노란자는 다 우리 애 죽어. 나는 주로 흰자만 먹고. 잘 들어. 나는 왜냐면 그게 엉터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요새 어떻게 발표된지 의학적으로 계란의 노란자가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는 가장 좋은 역할을 합니다. 정반대야. 계란 노란자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다 줄어들어. 완전 반대잖아. 또 하나 이야기해줄까? 불과 1, 20년 전에 커피가 뭘 유발하는지 알아? 간암을 유발한다고 해서 간암. 커피 먹으면 간암 걸려 죽는다고 했어. 지금 뭐라고 했지 알아? 커피가 간암을 억제하는 거야. 너희 세상에 의학이 다 이 땅이에요. 세상 지식은 믿을 게 하나도 없어. 너 한두 가지가 아니야. 너 컴퓨터 지식 같은 거 봐. 내가 이제 컴퓨터 내가 1세대인데 처음에 나올 때 랜 시리즈라는 게 있어. 랜 시리즈. 뭐 레노드 뭐 랜 그래프 해가지고 그거 배우려고 뭐 밤을 새가면서 말이지 그래프 그리고 뭐 그 1년 지나면 그 완전히 쓰레기야 쓰레기. 어느 누구도 쓰잖아. 내가 참 존경하는 우리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물리학을 전공했는데 몇십 년 만에 만났더니 이분이 한국의 컴퓨터학회 회장을 하고 대학교의 교수로 계시다. 컴퓨터학과 교수. 이분이 이제 얼마 전에 정년을 하면서 나를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해요. 내 간정을 내가 집회하는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간정을 듣고 자기가 참 일생을 헛살았다. 헛된 걸 위해서 자기 일생을 바쳤다고 말이지. 쓰레기 같은 걸 위해 가지고 일평생 책을 여러 권 썼더라고. 컴퓨터에 대해서 밤잠만 자고 10년을 기울여서 책을 썼는데 자기 책이 지금은 다 쓰레기라는 거지. 한 1, 2년 지나니까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쓰레기가 돼있다. 내가 그 쓰레기를 위해서 일생을 바쳤다.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뭐. 여러분이 잘 들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 세상의 지식이 얼마나 쓰레기인지 알아. 그거 그 쓰레기 잡으려고 발버둥치고 일생을
그걸로 승복해보려고 발부둥 써봐야 같이 러빗이 되는 거야. 어? 이 세상은 무엇으로 우리가 성공하느냐,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겨나가네, 지혜는. 지혜는 지식과 달라요. 어? 지혜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판단하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어? 하나님 그런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그 대바벨론 제국을 늘 이제 6장까지 가다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지 몰라. 다니엘은 그 다니엘이 국무총리를 몇십 년 동안 하는 동안 왕이 몇 명이 바뀐지 알아? 세 명이 바뀌었어.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이 칼에 맞아 죽고 말이지. 어? 그런데도 다니엘은 여전히 살아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어?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이 믿는 자에게는 일어난단 말이야. 할렐루야. 어?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 인생에 그 어떤 것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나서 내가 무엇을 이루어 보고자 한다는 그 자체가 이게 어리석은 거란 말이야.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우리 학교의 표 위드가 나싱이 센서 파스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항상 반대로 항상 기적이 일어나. 항상 기적이 일어나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봐. 포로로 잡혀가서 어린 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 거기다가 갖다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움직이시나 환관장을 움직이시고 환경을 움직여주시고 그리고 여기 말씀 띄워보면 자, 이 왕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우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넘어가서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자 스톱 왕이 그들에게 무엇을 물었어? In every matter of wisdom and understanding about which the king questioned them, he found them 10 times better than all the magicians. 여기 뭐냐면 every matter of wisdom. 모든 문제를 다 물어보는 거예요. 이들에게 왕이 너무 기가 차서 다 물어. 정치, 경제, 의학에 대한 거, 문화에 대한 거 모든 질문을 다 했는데도 이 아이들만큼 뛰어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야. 아니 공부를 한들 얼마나 했겠어. 그런데 그 바벨론의 모든 석학들보다 열 배나 뛰어나게 모든 걸 다 하는 거야. 왕이 얼마나 놀라겠어. 누가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안단 말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기적이. 자 넘어가서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 고레스 왕이 이제 무슨 나라냐면 메데바사 페르시아야. 바벨론이 누구에게 멸망하냐면 이 메데바사에 멸망을 해요. 다리오 왕이 멸망하고 또 고레스 다리오 이런데 그게 완전히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여전히 국무총리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손을 못 대게 하시는 거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자 그래서 이 다니엘서 이제 1장부터 6장까지 하면서 우리가 많은 걸 이제 깨닫게 되는데 자 첫째로 오늘 뜻을 정하여 따라해봐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누구를 위한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뜻을 정하되 항상 그 뜻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돼야 된다 말이야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내 뜻이 돼야 된다 그런데 내가 늘
안타깝게 이야기하잖아. 뭐 여러분 온 지 며칠 안 되지만 내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래.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때를 서는 거.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제 뜻 이루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님하고 박이네. 거래를 해. 하나님 이 뜻만 이루어주시면 내가 일생을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말 한 놈 치고 일생 주를 위해서 하는 놈 한 놈도 없어요. 여러분 큰일 나는 거야 너. 하나님하고 거래하려고 하지 마라. 항상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우선돼야 된다. 하나님 뜻보다 그 어떤 것도 우선되면 안 된단 말이야.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명까지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내 목숨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을 정해야 된다. 이 젊었을 때 여러분 젊었을 때 지금 여러분 다니엘보다 다 나이 많잖아. 지금 이 젊은 청춘의 뜻을 정해야 돼. 지금부터 뜻을 정해.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더 귀한 것을 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이 뜻을 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절대로 세상하고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절대로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너희들 어려운 일 생기고 하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전부 다 사람 도움청 해요. 어떻게 하면 누구한테 가야지 내가 이 도움을 받을까? 누가 내한테 직장 줄까? 누가 내 길을 열어줄까?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앞에 그것도 죄악이야. 이 세상에 여러분 도와줄 사람 한 명도 없어. 누가 여러분을 도와줘? 지똥도 못 치우는데 지하길도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겠어? 내가 살아보면서 도와주겠다고 이야기한 놈 치고 도와주는 놈 하나도 없더라. 도와줄 능력이 없어 일단은. 어느 누구도 여러분 도와주잖아.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 의지하지 말고 아무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방백들도 의지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리고 인간들 믿지 말아. 이 세상에 믿을 인간 한 명도 없어 너. 오빠 한번 믿어봐. 너 오빠 믿었다가 다 망하는 거야. 나. 그런 놈들 말 믿으면 큰일 나. 오빠 믿어봐 이런 애들 쫓아가면 큰일 나요. 거기가 사기꾼이 그런 말을 잘해. 아무 능력도 없는 게 오빠 한번 믿어봐. 큰일 난단 말이야. 그리고 둘째로 절대로 환경 바라보지 마라. 아무리 환경이 막 절박하고 인생이 끝날 것 같아도 그 환경 앞에서 두려워 떨 필요도 없고 또 환경이 정말 너무너무 매혹적이고 어트랙티브해도 그것 따라갈 이유도 없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항상 나만 바라봐라. Fix your eyes on God. 내 눈을 오직 하나님께 고정해라. 내 눈 오직 하나님께 고정해라. 그래서 시편 46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여 피난처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러므로 산이 변하여 흔들리든지 그 다음에 땅이 산이 변하여 흔들리는 거면 땅이 변하여 흔들리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다가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요동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셀라. 땅이 변하고 바다가 갈라지고 막 산이 바다에 빠지고 막 소용돌이 치고 막 다 죽는다고 아우성 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여 도움이시여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어. 우리가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야.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야.
사람도 움직이시고 환경도 움직이시고 왕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다니엘을 국무총리로 설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말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야. 내가 늘 여러분한테 이야기하잖아. 나는 뭐 학벌도 없고 뭐 머리도 나쁘고 가진 것도 없고 여러분 그런 소리 하면 큰일 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능력 없고 못생기고 가진 것 없고 볼품없고 세상의 기준에서는 아무짝에 쓸모없어도 내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 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서신단 말이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아무짝이 없는 이런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이런 자를 들어가지고 세상에 잘났던 놈들을 다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소망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내 능력이 어떻든 지금부터라도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을 내 삶의 제일 우선으로 삼고 살면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내가 여기 왔을 때에 여러분 이제 내 과거를 알면 정말 놀라요. 나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고 너무너무 일생을 열등감 속에 살고 내가 초등학교 때 그때는 뭐 국민학교 때지만 너무너무 가난해서 나는 학교에서 거의 공부를 못했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내가 기억으로 국민학교 들어가자마자 그 어릴 때 맨날 학교에 책꽂 던져놓고 도망갔어요. 왜?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무슨 짓을 했냐면 맨날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새 조각을 주워서 새 조각 특히 철공소 이렇게 새 만드는 데 가서 그 부스레기 주워서 그걸 갖다가 이 엿장수에게 갖다 주면 엿을 한 토막 톡 잘라줘. 그거 얻어먹는 기쁨으로 내가 살았단 말이야.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한데 내가 그 지금도 잊지를 못해. 국민학교 2학년인데 나는 이게 내 그때 병명이 뭐냐면 얼굴이 노랗게 해가 영양실조여서 먹질 못해가지고 병원에 가면 맨날 영양실조다 맨날 그랬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자라질 안 해가지고 지금도 작지만 그때 더 작았어. 맨날 앞줄에 요만했는데 아 지금 생각하면 국민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야 그 여자 선생님 말이지. 그 내가 뭐 맨날 그 연목으로 다니다 보니까 이 공부를 못하잖아. 그래가지고 이 구구단 맨날 숙제를 내주는 걸 안 해갔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검사하러 이렇게 오면서 동그라미 뭐 쳐주고 갈 때 막 적어서 내 멋대로 맨날 2, 8, 뭐 3, 10 막 해가지고 멋대로 막 적었는데 한 번에 이렇게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계속 했는데 그 다음날 잡혔잖아. 잡혔는데 이 여자 선생님 나를 두드려 패는데 난 지금 상상이 안 돼. 그 어린애 그 조그만 애를 갖다가 귀샤대기를 때리는데 이게 귀샤대기 원조야. 얼마나 귀샤대기 때린지 이야 지금 생각하면 지금 같으면 인권에 걸려가지고 그 여자 끝났지. 그런데 그때는 뭐 선생이 하늘이니까 그렇게 얻어맞았어. 이름도 안 까먹어. 김화장가 뭐 근데 좀 찾아보고 싶은데 지금 어디 있는지. 그러고 내가 일생을 보내고 그리고 말이지 내가 고등학교도 서울에 와가지고 우열반이나 열반에 들어가서 학교를 다니질 못해. 맨날 꼴찌에 세니까 워낙 가난하고 뭐 기초가 없다 보니까 따라가지도 못하고 내가 오죽하면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를 때려치웠어요. 이건 뭐 맨날 뭐 꼴찌에서 헤매니까 어떻게든 영어라도 하나 해보려고 학교를 내가 그만두고 혼자 가난하니까 학원도 못 가고 건져보시 본다. 검정고시 6개월이면 붙어요. 학원 다니면 돈이 없으니까 이제 혼자 산다고 해가지고 그 몇 년 만에 붙었잖아. 3년 만에 붙었어. 3년 만에 그 붙었는데 그것도 과락이 45점 하나만 나오면 다 떨어져. 근데 내가 문과 전형적인 문과야. 나는
수학하고는 거리가 멀어. 나는 산수도 잘 못해요. 참 희한해. 근데 수학만 못하냐? 수학과 관련된 모든 학문은 다 제로야. 수학, 과학, 물리, 지학 뭐. 근데 그 중에 조금 위과 중에 하나 내가 그래도 할 수 있었던 게 생물이야. 생물을 이렇게 외우기만 하면 돼. 근데 계산하는 건 무조건 안 돼. 내가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야. 수도 없이 했는데도 안 돼요. 안 돼. 수학은 맨날 빵점이야. 그걸 어떻게 붙겠어? 45점을. 근데 지금 뭐 수십 년이 지났으니까 내가 이야기하지만 거기 부조리가 좀 있었어.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 교회 목사님 아들 곧 이겨가지고 그 놈은 서울대학 갔거든. 어쨌든 그 놈 도움을 받아가지고 간신히 붙어서 지금 보니까 뭐 그것도 다 하나님 은혜야. 난 정말 이 세상에 명함도 못 내. 대학도 아무리 대학을 가려고 해도 내 점수 가지고 어느 곳도 갈 수가 없었어. 야간만 그냥 찾아다녔는데 그때도 본고사가 있으니까 시험은 못 보고 시험 안 보고 뽑는 따라지 학교들마다 갔는데 다 떨어졌어. 나중에 내가 마지막에 산꼭대기 한국에서 제일 높은 학교 산꼭대기 있었거든. 그 학교 이름 이야기하면 됐던 명예로 걸릴 것 같아. 명예해서 제일 따라지야. 원래 여자 대학이었는데 이상하게 우리 때부터 남자도 뽑았어. 거기 가가지고 하루 종일 기다리는데 마지막 5시 마감할 때까지도 내 점수로 어떤 학과에도 넣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제일 그래도 점수 낮은 과에 아무 데나 일단 집어넣었어. 그게 무슨 과인지 알아? 의상학과야. 단어질하는 거야. 단어질하는 데서 지금이면 남자도 많이 가잖아. 앙드레 바세 가면서 뭐 가는데 그때는 가문의 수치도 그런 수치가 없었나. 근데 거기를 넣었는데 안 그러면 군대 끌려가니까. 그런데 발표하는데 그것도 떨어졌더라고. 떨어졌어. 그 처절함이라는 건 말로 못하지. 그 갈 바를 모르고 있는데 며칠 뒤에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한 명이 등록 안 했다고 오겠냐고. 내가 그래서 보결로 들어간 거 아니야. 의상학과 보결로. 밤마다 그냥 재봉틀에 앉아가지고 너희 상상도 못해. 여자애들 속에 끼어가지고 바느질 한번 해봐놔. 1년 동안 그 어떤 고통인지. 그래 나는 암만 박아도 박혀지지도 않아요. 다 박아놓으면 실 다 풀려버리고. 그래서 맨날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여자애들 실패해가지고 버린 거. 그거 다 주사가지고 이름 져가지고 내고 말이죠. 내가 이러고 산 사람이야. 너 뉴질랜드 여기 20년 전에 여기 왔을 때 너 뉴질랜드 이민문이 처음 열려가지고 그때 막 대학만 오고 줄만 서면 다 영주권 줬어 초창기에. 근데 나도 받으려고 했더니 안 주더라고. 나는 자격도 안 줘요. 자격도 안 줘. 우리 학교보다는 얘들도 알더라 따라지라고. 이건 학교라고 인정을 안 해주냐 대학으로. 자격 조건을 안 줬어. 자격 조건. 5년 동안 신청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미 법을 바꿔버리시다. 이제는 학벌 점수 다 똑같이 해버리고 아무 그거 중요하지 않아. 영어 시험 봐라. 영어 시험. 내 때부터 영어 시험이 생겼대요. IELTS 6.0 받아야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하나님께서 5년 동안 영어 훈련시켜서 IELTS 한 번에 그냥 딱 붙게 하셔가지고 영주권도 주시고 막 환경을 다 바꾸는. 내가 이 나라 와가지고 처음에 신학 공부하면서 이 기름값이라도 좀 벌어보려고 아르바이트 해보려고 아무리 찾아도 어느 누구도 나같이 넓고 이런 사람 부르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 나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미 나는 이 나라에서 단돈 10불도 내 힘으로 벌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일찌감치 깜빡을 깨달았다면 나는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 전적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시잖아. 내가 이제 계속 하나님이 하신 기적의 일들을 여러분에게 들려줄 텐데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해주시는 거야. 계속 끝없이 이어지는 기적의 역사.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그치? 여러분 삶 속에 지금도 역사하신단 말이야.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느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야.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능력 있고 거기 따라 인생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 높여드리냐 따라서 여러분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이 바울과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삶을 여러분이 그대로 따라가면 여러분 삶이 한순간에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속에 제2의 제3의 다니엘들이 계속 쏟아지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기도합시다.